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옥상에서 이렇게 아이들 수영을 잡아주고 있는데요. 날씨가 흐리면서 굉장히 습도가 높아요. 다육이들한테는 습도가 정말 안 좋죠. 치명타인데 여름에 온도가 높고 이 습도만 없어도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다육이가 조금 더잘 견뎌낼 텐데 저희 나라는 또 습도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또 부산 지역은 바닷가와 인접해 있다 보니까 더욱더 습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야 날씨가 이렇게 흐린데 습도가 높으니까 한낮에 온도가 높으니까요. 다육 아이들 얼굴이 보기에 그냥 별로 예쁘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해가 살짝 나오니까 또그 아이들이 반짝반짝 예쁘게 보이고 이 다육이들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도 있고요. 또 날씨에 따라서 요 아이들 더 예뻐 보이게 상큼하게 보일 때가 있고 또 맑고 투명하게 보일 때가 있고요. 비가 오면 그렇죠. 그래서 이 환경을 전체적으로 다 너무 많이 받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식물도 카메라 렌즈에 따라서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아주 예쁘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요. 대충 찍으면 같은 식물이라고 해도 또그 아이가 예쁘게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육아이들 제가 이렇게 쭉 관상을 많이 해요. 이렇게 진열을 쭉 해놓고 이 보는 즐거움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 주인데요. 그러신 분들이 많겠죠, 그죠? 키우는 재미는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뭐, 물 들이는 재미도 있을 수 있고, 또, 아가가 수영이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예쁘게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고 있으면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약간 자기 자아 만족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수연을, 이 아이를, 조기, 지금 아레나스 바로 옆에 있는 자리에 있던 아이인데, 요 아이가 여름 내 웃자라서 굉장히 풍성한 얼굴, 마구마구 웃자라고 있었는데, 제가 그 커팅을 다 해버렸죠. 입장이 좀 찌질하고 몬순이가 되어가는 입장 커팅을 해버리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가을이 되니까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쪽에 철사를 제거해 주려고 내렸다가, 요 아이, 이렇게 얼굴을 왜 이렇게 안 이뻐질까, 이러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여기 입장 3개, 4개 정도가 아주 작은 아이 빼고요. 좀 깨끗하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자기의 본래 얼굴이에요. 여름에는 그냥 순풍순풍 웃자라는 거고,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서 입성이 얇아지고 그냥 자라나오는 거고, 요런 아이들은 자기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라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한참 내 예쁨을 보려면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 게이 다육인데요. 요 아이들이 요렇게 요 입장에서부터 깨끗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시간은 더디지만 또 누가 그랬던가요? 다육이는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정말 미학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육이는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는 또 입성이 얇은 쪽은 이렇게 화상도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커팅 적당히 하고요. 또 너무 미워지면 보기가 싫으니까. 여기 입장들이 이제 계속 나오면 요 아이들이 이제 얼굴을 형성하며 예뻐지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유, 그래서 수연도, 피할 수 없죠. 언제까지 안 예뻐질 거니 하고서 제가 째려봅니다. 한 번씩. 그러니까, 이렇게 예쁜 얼굴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햇빛 직광이 너무 강해가지고 또 저희 부산, 햇살이 강할 때는 굉장히 강해요. 새로 나온 입장도 약간 더티합니다. 이렇게, 새 입장을 좀안 타기를 바라면서 제자리에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놔두고, 그리고, 요 아이가 수연을 보다 보니까 이 누에네 진주가 이 식물이 참 이게 회복력이라는 게 사람으로 치면 그 회복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회복력이요. 가을이 되니까 얼굴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만들어가다 보니까 묘하게도 여름 내 웃자랐던 입장은 이렇게 축 처지면서 스스로 떨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요 자기 그 입장이 나오는 요 부분까지는 이렇게 얼굴이 만들어진 나머지 부분은 다 축축 처져 있길래 제가 누에네 진주에게 도움의 손길로 가위박을 커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아주
고고하게, 네, 고즈넉하게 맞나요? 네, 줄기가 쑥 기니까 좀 그런 느낌이, 고고한 느낌을, 네, 이렇게 내뿜으면서 요거 수영을 조금 모아주려고 철사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제거를 해도 이제는, 네, 형성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보입니다. 이게 멀리서 예쁘게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장점 부근에 보라보라한 색감도 나오니까요.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다음부터는 잘 자라주겠죠. 이 라일락이나 누에네 진주나 웨스트 레인보우나 요런 아이들이 요 시기가 되면요. 한겨울 중에서 초겨울 정도 되면 아주 예쁜 수영을 보여주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누에네 진주는 또 아주 약간의 그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도 들게끔 요 얼굴을 형성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에네 진주 커팅을 해버렸고요. 또 요 아이, 요쪽부터 보고 갈까요? 레몬호주 녹금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자구가 엄청 많이 웃자라 있습니다. 여기는 입장을 오는 비를 다 맞춰가지고 쑥쑥 마구마구 웃자란 입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원래 나와 있었죠. 여기서부터 자기 얼굴이 만들어가고 있어. 여기 약간 변이가 왔네.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 보고 여기를 다 아주 긴 입장, 넓은 입장을 다 커팅을 해버렸더니요. 이렇게 시원하게 자구가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도 좀 달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전에 보다는 덜 풍성하지만 로제트 얼굴이 예뻐져 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커팅을 해버리고요. 또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걸 나면 하얘 비칠 때까지 요거는 금방 하얘 비칩니다. 떼어내시면 돼요. 가위밥을 요럴 때 지금 요 시기에 가위밥을 내주는 게 아주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 둥근잎 빛이 후리대도 사실은 제가 가위밥을 다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풍성하지 못해서 더 미운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 아이들이 밑에 보기 싫은 입장은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깡총 네 잘라버렸기 때문에 허전하지만 요 아이들이 밑에 입장 커팅을 해버리고 나면 예쁜 얼굴로 빨리 형성이 되죠. 영양분이 네, 이렇게 네 동글동글 오목한 요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풍성하게 빨리 내어줍니다. 그래서 미군 얼굴을 오래 보실 필요가 없이 이렇게 살짝 빨리 커팅을 해서 좀 엉성하지만 네, 빠른 시간 내에 예쁜 얼굴을 볼 수 있는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둥근잎 빛이 후리대도 이렇게 잘라줬고요. 그리고 여기도 요거는 며칠 전에 해준 아이인데 밑에 요거 조금 너무 큰 입장은 제가 커팅을 했더니 얼굴이 이렇게 촘촘하게 빨리 형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도 이제 보니까요. 이렇게 아가가 달려 있어요. 보이시나요? 돌려볼게요. 와, 이 난이도가 너무 높은데. 자, 이렇게 한 바퀴 돌렸습니다. 와, 이거 꺼내볼까? 잠시만요. 네, 아레나스를 밑으로 살짝 내렸는데요. 요 아이, 사실은 요 아가가 많이 달려 있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돌렸어요. 자세히 보니까, 뭐, 도태될 수도 있지만, 정말로 말 그대로 네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여기까지 아가가 나와서 쪼꼬미가 나와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 자구가 왜 나왔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요거는 목대 커팅이 아니고 요 아이가 지금 치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게 요게 목대가 아마 저절로 커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지를 꼽아주고 지지를 해줬던 것 같은데 아 여기도 아가가 하나 있네. 자구 입구가 되었나. 그러면서 요 아이가 생명에 위협성을 느껴서 이렇게 자구를 많이 내어준 것 같아요. 우와 이거 다 자라면 정말 풍성한 얼굴이 될 것 같은데요. 어머 이제 보니까 여기도 네 아가 얼굴이 하나 둘 세 개 나와 있네. 여기 가위밥을 내면 자구가 잘 생기는 것도 있어요. 여기 네 이렇게 요거는 가위밥을 내기 전에 낸 것 같습니다. 사이즈 보니까 미리 그 전에 나와 있었던 거죠. 새알 맞네. 공기뿌리도 나와 있고 네 이렇게 자구 세 개를 달고 있고 여기는 한 바퀴를 돌렸습니다. 요 아이 잘 키워보면요 멋있겠죠. 이렇게 아가가 계속 형성될 것 같고 네 여기도 네 아가가 나오고 이게 아레나스가 처음에는 참 허전한 아이였고 얼굴이 너무 작아서 그냥 조금 약간 무관심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얼굴을 키워주면서 이렇게 또 순풍순풍 성장을 해가고 있고 이 목대가 네 아주 묵은둥이라서
이제 얼굴을 안 키우는갑다 생각했더니 요렇게 예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유, 기특해. 자구를 요렇게 두 가지 중에서 많이 내고 있네요. 이제 보니까. 뭐 얘네들이 왜 이래? 다시. 뭐야, 뭐야. 여기도 있어? 와, 여기도 있어요. 이게 뭐야? 이야, 이 아레나스 오늘. 야, 자구가, 네, 물론 뭐 도태될 수도 있어요, 지금. 요렇게 많이 났습니다. 와. 이게, 네, 가위바위보 조금 냈네요, 제가. 그 전에 조금 낸그 흔적을 있는데, 왜 전부 다 이게 얼굴 밑에서 이렇게 많이 냈을까요? 공기뿌리도 내고. 야, 하나, 둘, 셋, 네, 세 개가 그 얼굴 바로 밑에서 이렇게 아가 얼굴을 많이 냈네요. 예뻐라. 너무 예쁘다. 와. 네, 이렇게. 와, 아레나스가 이쁜 짓을 하고 있네요. 아유. 그 다음, 네. 여기는요, 아미스타예요. 아미스타. 이 아이, 제가 또, 풍성한 얼굴을 사정없이 잘라줬냐.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이 다육이가 여름에 웃자랐던 아이들, 아까 저기 누에네 진주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누에네 진주가 여름에 마구마구 웃자랐던 그런 입장들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으면요. 요 아미스타라는 아이 자체가 다육이는요, 요게 웃자란 얼굴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요게 필요가 없는 얼굴이다 생각을 하고, 내 원래의 예쁜 동글동글한 얼굴로 돌아갈래 그러면서 그 입장들이 힘이 없이 쭈글쭈글하게 만들어서 하얘벌치게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계속 보고 느끼고 있었는데, 아미스타, 네, 과감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아, 뒤쪽에 뭐 지저분한 거다 보이지만, 네, 배경 좀 생략하시고, 배경은 보지 마시고. 네, 집게 웬 말이에요? 집게가 도대체 몇 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유, 정말. 그래서 요렇게 있잖아요. 예쁘게. 아, 네. 얼굴을 만들어가는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또 제가 제 손과 카이로 요 아이들을 네, 조금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면 요 아이들이 빨리 오목하게 모아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옆에 하나이. 요 아이가, 에스메랄다인데요. 사실은 에스메랄다도 요거는 지금 분갈이를 해줬기 때문에 요렇게 여기 부분도 쭈글쭈글한데요. 요 아이 분갈이 해주기 전에 수영이 조금 예쁘게 안 됐는가 싶기도 하네요. 분갈이 해주기 전에 여기는 딱딱하면서 힘이 들어가고 여기는 허물허물했던 입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다 가위바위보를 했기 때문에 뭐 약간은 다 쭈글쭈글하지만 고개 두드러지게 나오는 그런 입장들 제가 보기 싫고 또 고르는 거는 하얘 비치려고 스스로 자기 얼굴 형태에서 이제 떨궈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제가 도움을 다 커팅을 해서 이렇게 해줬더니 저쪽에 햇빛이 안 보였던 적심된 아이, 삼두인 아이가 얼굴이 저기 있습니다. 저 아이도, 네, 이렇게, 아, 이거 거꾸로 심어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바로 적심 자국이 보이네요. 요것도 엄청, 네, 보낼 뻔한 아이를 제가 다시 관리를 해줘서 살려낸 아이라서 조금 수영이 엉망인데요. 요 아이도 그렇게 제가 커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 밑에 쓸데없는 입장, 그 오래 달고 있으면 요 아이들이 또그 생략점에서 나오는 얼굴을 빨리 못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지금 계속 커팅을 해주고 나니까 나머지, 네, 요 아이들도 계속 그런 아이들이 있나 없나 확인하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요 아이, 네, 버클리도 요렇게 밑에 몇개 커팅을 해줬죠. 커팅을 해주고 위 얼굴이 요렇게 오목하게 모아지도록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색감도 아주 예쁘게 올라왔네요, 이제. 네, 어떻게 보면 다육이는 이 사람의 손길이 정말, 네, 무서운 것 같아요. 다육이가 저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요, 사실 좀 예뻐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지간한 강한 아이들이 아니면. 묘한 게 그런 거 있습니다. 저쪽에, 저쪽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햇빛 없는 좀 방그늘 되는 쪽이잖아요. 저기 있는 아이들은 입장을 키우거나 약간 모습이 조금 그런 아이들 저쪽으로 놔뒀는데, 저기 있는 아이들은 저의 관심을 못 받아서 그런지 예뻐지는데 시간이 한참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야, 요것도 다육이도 저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요아이들도 예뻐져야 될것 같아요. 네, 묘한, 네, 그런 걸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해주고 있는데요. 네, 버클리 요아이. 아, 네, 색감이 아주, 네, 입장수는 몇개안 되지만 아주 예쁘게 저렇게 색감을 들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요렇게 소식 전하고, 조금 뒤에 두 번째 소식으로 봬야 될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네, 사랑합니다.